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 신체손해상사 수석합격생 박수희라고 합니다. 저는 평소에 공부를 잘하던 편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평소 공부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 배우는 속도는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올해 2월부터 시작해서 이제 시험이 끝나는 8월까지 해서 대략 6개월 정도 준비하였습니다. 저는 1차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객관식이다 보니 직접 쓰는 것보다는 눈으로 많이 읽어보면서 예상 문제와 기출 문제를 활용해서 문제 패턴을 익히도록 했습니다. 주관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접 써야 되는 거다 보니까 머릿속으로 이제 정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일단은 이해를 바탕으로 암기를 하였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짧은 시간이더라도 매일 꾸준히 공부했던 방법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의학 이론 같은 경우에는 인체 해부학 구조를 알고 있으면 이해하기 더 쉬워서 컬러 사진을 이용해서 공부를 했었고, 책임 그제 같은 경우에는 계산 문제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계산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 오답노트를 사용하고, 그거 외에도 이제 문제지에 이제 공식을 직접 적는 방식으로 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제3보험 같은 경우에는 워낙 암기가 많은 과목이다 보니까 이제 저만의 암기 방법을 사용해서 공부했었었고,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에는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기문서를 서브 교재처럼 사용해서 계속 정독하였습니다. 공부를 하면 사실 이제 그만두고 싶고 지치고 자괴감도 많이 들었었는데, 그럴 때 저는 이제 공부를 잠깐 중단하고 제가 평소 하고 싶었던 것들을 했습니다. 이제 친구들이 만나서 술을 뭐 한잔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가족들과 이제 외출을 한다든지 해서 이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이제 나는 할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마음으로 이겨냈습니다. 제가 이제 2차 시험 직전에 이제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하셨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어머니를 간호하면서 병원에 있다가 이제 어머니가 주무시면 밖으로 나와서 24시간 스터디 카페에 가서 이제 밤부터 시작해서 그날 아침에 새벽에 처차 다닐 때까지 공부를 하고 다시 또 집에 갔던 적이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12시간 정도 공부를 했었고, 최장 20시간까지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때 손에 피멍이 들기까지 공부했던 것이 좋은 결과가 있어서 기쁩니다. 저는 강사님을 통해서 인스TV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그리고 지방에서 올때 교통편이 편리하여 현장 강의까지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타 학원에 비해 체계적인 커리큘럼으로 기초 강의부터 선행 문제풀이, 정규 문제풀이, 모의고사 반까지 체계적으로 할수 있어서 공부하기에 좋았습니다. 시험장에 가시면 평소에 이제 잘 공부 안 되던 것들, 헷갈리는 것들을 이제 시험 직전에 딱 보고 시험 치실 때 이제 종이를 받으시면 그 위에 먼저 이제 필기를 해주시고 나중에 이제 시험 치시다가 이제 헷갈리는 부분을 그 앞쪽으로 와서 다시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아요. 사실 한정적으로만 느껴졌던 진로가 이제 자격증을 취득한 후부터는 진로가 넓어진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도움을 주셨던 저희 이영훈 강사님, 박세영 강사님, 김강준 강사님께 감사드리고, 제가 항상 아침에 와서 이제 귀찮게 해드렸던 직원분들한테도 감사드립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공부할 수 있었던 거는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지만, 인스TV에서 가장 많은 도움 주셨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